121페이지 1번 문제. 다음 주어진 문장이 옳으면 동그라미 표, 옳지 않으면 가위표를 하시오. 1번. 자, 항등식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항등식은 0x는 0꼴로 나오면 항등식이죠. 2x는 4 플러스 4가 되어서 8이 되고 x는 4가 되니까 항등식이 아니죠. 두 번째, 방정식인 것은 항등식이 아니면 방정식이죠. 3x-2x-x는 0이 되고 3x-2x는 x, x-x를 했더니 0x는 0꼴로 나와서 이 식은 항등식이니까 옳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c가 같다면 a와 b가 같다. 여기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없어져서 a는 b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오르니까 동그라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번 a 곱하기 c와 b 곱하기 c가 같을 때 a와 b는 같다. 자, 이것은 똑같이 c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약분이 되어서 a와 b가 같게 되겠죠. 하지만 자, c를 나누어 줄 때 c분의 1을 곱해줄 때는 c가 0이 아니어야만 성립이 되죠. c가 0이 되면 a와 b가 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5번과 같이 a와 b가 같을 때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c를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르니까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에 다음 주어진 문장이 오르면 동그라미표, 옳지 않으면 가위표를 하시오. 1번 2분의 1 x는 0, 1차 방정식이죠.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전개해서 간단히 해주면 x제곱 플러스 5는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5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없어지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5가 남으니까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3번은 전개해주면 6x 마이너스 3은 6x 마이너스 3이 되어서 0x는 0꼴이 되니까 이것은 항등식이죠. 항등식은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4번 연속하는 세 짝수 중 가운데 수를 x라고 하면 짝수는 숫자가 2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운데가 x면 2가 적은 x-2가 있고 2가 많은 x+2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두 수 x-2, x+2 이것은 올바릅니다. 5번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y인 두 자리 자연수. 우리가 xy로 표현하기 쉽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x 곱하기 y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는 xy로 표현할 수가 없고 10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y, 즉 10x 플러스 y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122페이지 1번 문제. 다음 중 x값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이것은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0x는 0꼴로 나타나는 등식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1번은 아니고 2번은 2x는 1이 되니까 아니죠. 3번은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8 되어서 항등식이 아니죠. 4번은 8x-5는 3x 플러스 6이 되어서 8x-3x는 6 플러스 5가 되니까 5x는 11이 되어서 항등식이 아니죠. 5번은 x-4x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하니까 0x가 되고 2-1을 해주니까 0이 되어서 항등식이죠. 그래서 항상 참이 되는 등식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에 등식이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참일 때, 즉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0x는 0꼴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할 때 a와 b를 구해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x-x-2x는 b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a-3의 x는 b 플러스 1이 되어서 0x는 0꼴 되려면 a는 얼마 돼야 되죠? a는 3이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3 플러스 마이너스 1 해주니까
3-1 되어서 2라는 수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에 다음 중 괄호 안의 수가 주어진 방정식의 해인 것은, 즉 괄호 안의 수를 x의 값에 넣었을 때 등식이 만족되는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1번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데 이 수는 마이너스 3이 아니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가 아닙니다. 두 번째, 3을 x의 자리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1이 되죠. 이 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8이 나오지 않으니까 방정식의 해가 아닙니다. 세 번째, x자리에 1을 넣어주면 2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7은 4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2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는 4.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2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그래서 2 플러스 2는 4가 되니까 이것은 성립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인 것 같네요. 4번 계속해서 풀어보면 x의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어야 되겠죠. 5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하고 우변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9를 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3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데 우변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4가 되고 4 곱하기 9를 하니까 13이 되죠.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가 아니네요. 자, 5번도 x의 값에 2를 넣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소수를 없애고 나서 대입을 해주는 게 더 쉽겠죠. 10을 먼저 곱해주면 42x 플러스 8은 17x 마이너스 42가 되죠. 그런 다음에 x의 자리에 2를 넣어주면 84 플러스 8은 34 마이너스 42가 되죠. 좌변은 92가 되는데 우변은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서로 같지가 않죠.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 해가 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자, 1번, x와 y가 같을 때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줄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올바르네요. 두 번째, 2x는 7y라고 한다면 7y라고 하면 양변에 똑같이 14분의 1 똑같이 곱해보면 되죠. 그러면 약분되어서 7분의 x는 2분의 y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올바르죠. 세 번째, 4분의 x가 3분의 y면 이번에는 분모 4와 3의 최소 공배수 12를 곱해서 알아보면 되죠. 그러면 약분이 되어서 3x는 4y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3x-4y는 0이 되니까 이것도 올바르네요. 4번, a는 2b라면 1이 플러스 돼 있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플러스 1씩을 해보면 a 플러스 1은 2b 플러스 1과 같겠죠. 그런데 여기는 전개해주면 a 플러스 1은 2b 플러스 2가 되니까 이것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다음 5번, x가 y-1과 같을 때 y-1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x-y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과 같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풀 때 가나다에 사용되는 등식의 성질을 보기에서 차례대로 고르시오. 첫 번째 가는 어떻게 했죠? 양변에 똑같이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4를 곱해준 거죠. 똑같은 수를 곱해주었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 디귿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었나요?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12를 해주었죠. ox만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은 수를 빼주었기 때문에 니은의 등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어떻게 했죠? x를 구하기 위해서 x와 곱해져 있는 x의 개수의 역수, 1분의 5의 역수인 5분의 1을 양변에 곱해주었죠. 그래서 0이 아닌 수로 나누어주었죠. 그래서 리을의 등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밑줄 친 항을 이항한 것으로 오른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플러스 5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되어야 하는데 플러스 5니까 잘못되었죠. 2번 마이너스 1을 이항을 하면 플러스 1이 되어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1이 되어 있죠. 우변에 플러스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잘못되었습니다. 3번 우변에 있는 2x를 마이너스 2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2x가 되어야 하죠. 4번 좌변에 있는 플러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5, 우변에 있는 6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6x, 그래서 잘 이항이 되어져 있습니다. 5번 좌변에 있는 플러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변에 있는 3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03x는 이항이 잘 되어 있는데 3을 이항했을 때 마이너스 3으로 이항이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7번 문제, 다음 보기 중에서 1차 방정식은 모두 몇 개가 될까요? 자, 기억은 최고차수 2차인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이유는 2x-4는 괄호를 풀면 2x-4가 되어서 이것은 0x는 0꼴이 되죠.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디귿은 3x-4x는 5-1이 되어서 마이너스 x는 4가 되죠. 디귿은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리을은 우변의 괄호를 먼저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가 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이 없어지고 4x 마이너스 2x를 계산하면 2x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1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미음은 괄호를 풀어주면 2x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러면 8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은 0이 되죠. 그러면 6x는 마이너스 4 플러스 8을 계산하면 4가 되고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미음도 1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비읍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는 2가 되고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 없어지고 4x와 마이너스 4x가 없어지니까 0x는 2가 되죠. 이것은 항등식도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불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은 모두 디귿, 리을, 미음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 다음 1차 방정식 중에서 해가 가장 큰 것은 몇 번일까요? 먼저 1번은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2x-40은 10x-8이 되죠. 10x, 그러면 2x-10x는 마이너스 8 플러스 40이 되죠.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8x는 32가 되고 x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죠. 다음 두 번째는 분모가 3과 2로 이루어져 있을 때 3과 2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이 되어서 2 괄호 열고 1 플러스 2x는 우변엔 3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가 되죠. 전개를 해주면 2 플러스 4x는 3x 마이너스 6이 되죠. 4x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어서 x는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10을 곱하면 여기는 3 되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12가 되죠. 그리고 나서 전개를 해주면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2x가 되죠. 그러면 3x 플러스 12x는 6 플러스 4가 되죠. 15x는 10이 되고 x는 15분의 10이 되고 약분을 해주면 5, 3, 15, 5, 2, 10이 되어서 3분의 2가 되죠. 다음 4번은 6 마이너스 18 플러스 2x는 4x가 되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4x는 18 마이너스 6이 되죠. 마이너스 2x는 12가 되고 x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분모 3과 4의 최소 공배수 1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해서 4 곱하기 2를 하니까 8x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은 우변은 3 곱하기 7을 하니까 21이 되죠. 그래서 8x는 21 플러스 3이 되어서 24가 되고 x는 3이 되죠.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4, 2번은 마이너스 8, 3번은 3분의 2, 4번은 마이너스 6, 5번은 3일 때 가장 큰 수 x는 3이 되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1차 방정식의 해가 다음의 1차 방정식 해와 서로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차 방정식을 통해서 x값을 구한 다음에 두 번째 1차 방정식에 x값을 넣어서 a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차 방정식을 간단히 해주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2x 플러스 11은 3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러면 2x 플러스 11 플러스 2x 플러스 11은 3 마이너스 6x가 되죠. 2x 플러스 6x는 3 마이너스 11이 되죠. 8x는 마이너스 8이 되어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 마이너스 1의 값을 두 번째 1차 방정식에 x의 값에 넣어보면 a 괄호 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8이 되어서 a의 값은 2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방정식을 간단히 해보면 전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4-6x는 a가 되죠. 마이너스 6x는 a-14가 되죠. x는 마이너스 6분의 a-14가 되니까 이것은 6분의 14-a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마이너스를 이렇게 전개해 주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a에다가 숫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가 자연수라고 하니까 0은 되지 않죠. 1부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이 되면은 x의 값은 얼마가 되죠? x의 값은 6분의 13이 되어서 자연수가 되지가 않죠. a가 2일 때는 6분의 12가 되어서 약분하니까 2가 되죠. a가 2일 때는 x의 값도 자연수가 되죠. 다음 a가 3일 때는 6분의 11이 되어서 자연수가 되지 않습니다. a가 4라면 6분의 10이니까 이것은 약분을 하면 3분의 5가 되어서 자연수가 되지 않죠. 다음 a가 5라면 x의 값은 6분의 9가 되어서 자연수가 되지 않죠. a가 6이라면 6분의 8이니까 자연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a가 7이면 6분의 7 되어서 자연수가 되지 않죠. a가 8이면 6분의 6이 되니까 약분을 하면 1이 되어서 자연수가 되죠. 그래서 a가 8일 때 자연수가 됩니다. 자, a가 9가 되면 6분의 5가 되죠. 10이 되면 6분의 4, 6분의 3. 점점 작아져서 더 이상은 자연수가 없죠. 지금 x가 a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x의 값은 작아지고 있는데 6분의 1씩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자연수 2가 나왔고 자연수 1이 나오고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자연수가 나올 일이 없겠죠. 그래서 x의 값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a는 2와 8이 있죠. 그래서 2와 8의 합을 구하면 10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에 다음 보기와 같이 아래에 이웃한 두 쌓기 나무의 수 또는 식을 더한 것이 x와 5를 더한 것이 위에 쌓기 나무의 수 또는 식이 된다고 할 때, 자, 그렇다면 아래에 이웃한 두 쌓기 나무를 더해서 위에 쌓기 나무가 된다면 위에 쌓기 나무에서 왼쪽의 아래를 빼주면 오른쪽 값이 나오고 오른쪽의 아래 값을 빼주면 왼쪽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서 x 플러스 1을 빼주면 기역이 나오겠죠. 기역이라는 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위에 있는 쌓기나무식에서 아래 이웃에 있는 쌓기나무식 x 플러스 1을 빼주면 기억이 나오겠죠. 간단히 해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유는 구할 수 있죠. 이웃한 두 쌓기 나무를 더해주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4x가 되죠. 이유는 마이너스 4x입니다. 자,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아래 이웃에 있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오른쪽에 마이너스 4x를 더했을 때 9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x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4x는 9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6x는 9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6x는 6이 되죠.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x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로 나타낼 수도 있죠. 혹은 여기에 x를 두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타낼 수도 있죠. 혹은 가운데 x로 두고 x 마이너스 1 하나와 x 플러스 1 하나로 둘수 있죠. 자, 세 번째 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 이렇게 해서 다 더해 주었을 때 얼마가 되죠? 207이 된다고 할때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1이 207이 되고 x를 3개 더하니까 3x가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죠. 3x는 207이 됩니다. 그러면 x는 3, 6, 18, 3, 9, 27이 되어서 69가 되죠. 우리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x와 x-1과 x+1로 놔두었기 때문에 x가 69라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68, 69, 70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68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에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공책을 4권씩 나누어 주면 4권이 남는다고 합니다. 학생이 총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에게 4권씩 나누어 주면, 자, 학생의 수를 X라고 하면 4권씩 나누어 주면 X 곱하기 4만큼의 공책을 나누어 주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공책이 4권이 남았다고 하니까 플러스 4를 해주면 나누어 주기 전에 가지고 있던 공책의 수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5권씩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x 곱하기 5를 하면 학생 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x명일 때 x 곱하기 5를 하면 그만큼의 공책이 나누어지겠죠. 그렇게 했을 때 4권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4를 빼주면 원래 있던 공책의 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4권씩 나누어 주었을 때나 5권씩 나누어 주었을 때나 원래 있던 공책의 수는 같기 때문에 등식을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x 플러스 4는 5x 마이너스 4가 되고 4x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8이 되어서 x는 8이 되죠. 8명의 학생에게 공책을 나누어 준 것이죠. 8명의 학생에게 4권씩 나누어 주면 4권이 남고 5권씩 나누어 주면 4권이 모자란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학생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공책의 수를 구하는 거죠. 자, 왼쪽에 넣어서 풀어도 되고 오른쪽에 넣어서 풀어도 되죠. 왼쪽에 넣어보면 8 곱하기 4 플러스 4니까 32 플러스 4가 되어서 36권이 되죠. 오른쪽에 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8 곱하기 5 마이너스 4를 하니까 40 마이너스 4가 되어서 36권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14번 문제에 다음 1차 방정식을 푸시오. 먼저 1번 2x-x 플러스 7은 1이 되죠.
그러면 x는 1-7이 되어서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항과 외항을 곱해서 3 괄호 열고 2x 플러스 3은 5 괄호 열고 4-x가 되죠. 괄호를 풀어주면 6x 플러스 9는 20-5x가 되죠. 6x 플러스 5x는 20-9가 됩니다. 11x는 11이 되어서 x는 1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변에 10을 먼저 곱해주면 7x-18은 3x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7x-3x는 2 플러스 18이 되고 4x는 20이 되죠. 그래서 x는 5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 10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2x-3 플러스 10은 5 괄호 열고 x 플러스 3이 되죠. 괄호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 플러스 10은 5x 플러스 15가 되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x는 1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마이너스 9x는 15 마이너스 6을 하면 9가 되죠. 9 마이너스 1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x의 값은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6, 2번에는 1, 3번에 5, 4번에 9분의 1입니다. 15번 문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x는 4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먼저 1차 방정식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x 플러스 a는 2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가 되죠. 3x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로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서 x의 값을 4를 넣어주면 4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2의 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a는 좌변으로 4는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3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3a는 마이너스 9가 되고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작은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을 때 1의 자리가 5라면 10의 자리는 2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10의 자리 숫자 2가 1의 자리 숫자 5보다 3만큼 작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x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1의 자리를 x로 표현을 하면 10의 자리는 1의 자리보다 3만큼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1의 자리 x-3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10의 자리 x-3과 1의 자리 x의 합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되죠. 이 숫자의 합의 4배라고 하니까 중괄호로 묶어준 다음에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를 했을 때 무엇과 같다고 했나요? 이 자연수와 같다고 했죠. 25와 같은 이런 원래의 자연수와 같다고 했을 때 자연수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의 자리를 x-3이라고 하면 자연수로 나타낼 때는 x-3 곱하기 10을 해서 10의 자리로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x 곱하기 1을 해서 1의 자리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4 괄호 열고 2x-3은 10x-30 플러스 x가 되죠. 괄호를 풀어보면 8x-12는 10x와 x를 계산하니까 11x-30이 되죠. 8x-11x는 마이너스 30 플러스 12가 되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8이 되고 x의 값은 6이 되죠. 자, x의 값을 알면 우리가 이 자연수 구할 수 있죠. x는 뭐였죠? 1의 자리를 우리가 x라고 했으니까 1의 자리는 6이 되고 그러면 10의 자리는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x-3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6-3을 하니까 3이 되죠. 그래서 이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36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45세이시고 아들의 나이는 11살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몇 년 후가 지났을 때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될까요? 자, 몇 년 X년이 지났다고 해보면 아버지도 45로부터 X만큼의 나이를 더 드셨을 테고 아들도 올해 11살로부터 X년이 지나면 플러스 X만큼의 나이가 더 들었겠죠. 이렇게 같이 똑같이 나이가 더 들었을 때 X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니까 아들의 나이에 곱하기 3을 해주면 같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나이가 9살이고 아들의 나이가 3살이면 9살과 3살이면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이죠. 이럴 때 우리는 등식을 어떻게 세워주냐 하면 아들의 나이에 곱하기 3을 해서 서로 같다고 등식을 놓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아들의 나이에 곱하기 3을 해주고 등식을 성립시켜 보았습니다. 이제 식을 정리해 보면 45 플러스 x는 33 플러스 3x가 되죠. 이항을 해보면 x-3x는 33-45가 되고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래서 x의 값은 6이 됩니다. x년 후로 우리가 x를 정했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나요? 6년 후가 되죠. 18번 문제. 선주는 친구들과 함께 봉화산을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봉화산이 이렇게 있다면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시속 2km, 속력이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시속 3km로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와 다른 길로 내려왔죠. 이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시속 3km로 내려왔다고 하죠. 자,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다른 길을 택해서 걸었기 때문에 오른 거리와 내려온 거리가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리를 X라고 한다면 내려온 거리는 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리가 총 12km라고 알려주었죠. 그래서 총 12km에서 올라간 거리 X를 뺀 만큼이 내려온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12-X만큼의 거리를 내려왔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봉화산을 선주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과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2분의 x만큼의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12-x만큼의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게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과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을 합해서 총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나요? 4시간 40분이 걸렸다고 하죠. 4시간 40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4시간은 4로 표현해주면 되지만 40분은 시간에 대해서 단위로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60분의 40으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약분을 해보면 20 곱하기 3, 20 곱하기 2가 되어서 3분의 가분수로 나타내면 3, 4, 12, 12 더하기 2를 하니까 14가 되죠. 그래서 3분의 14 시간만큼의 거리가 총 걸렸다는 뜻이죠. 자, 이 식을 이제 간단히 해보면 먼저 분모의 최소 공배수 6을 양변에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3x 플러스 2 곱하기 12-x는 6을 곱하니까 약분을 해서 3,1은 3, 3이 6이 되고 2와 14를 곱하니까 28이 되죠. 계속해서 괄호를 풀어서 정리해 보면 3x 플러스 24 마이너스 2x는 28이 되고 x는 28 마이너스 24가 되어서 그냥 28 마이너스 24는 4가 되죠. 자, x가 우리가 선주가 봉화산을 올라가는 데 걸린 거리로 x를 두었기 때문에 문제에서 올라간 거리를 물어보니까 4km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려오는 데 걸린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올라갈 때 4km라면 총 12km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니까 내려오는 데는 8km의 거리가 거리만큼 내려왔겠죠. 그래서 올라간 거리 4km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조선시대 수학책 산학인문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을 읽고
큰 스님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시오. 스님이 모두 몇 명이 있다고 하나요? 스님이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스님이 있고 작은 스님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스님은 큰 스님이 몇 명인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스님의 수를 X라고 둔다면 작은 스님의 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스님이 모두 100명이니까 100명 중에서 큰 스님의 숫자를 빼면 나머지가 작은 스님의 숫자가 되니까 100-X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큰 스님은 한 사람이 3개씩, 그럼 모두 만두 몇 개 먹을까요? 큰 스님의 수가 X명이면 X 곱하기 3만큼의 만두를 먹겠죠. 작은 스님은 3사람이 한 개씩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몇 개씩 먹게 될까요? 한 사람은 3분의 1개씩 먹게 되겠죠. 그래서 작은 스님의 명수 100-X명수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작은 스님들이 모두 먹게 되는 만두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큰 스님이 먹게 되는 만두와 작은 스님들이 먹게 되는 만두를 더했을 때 모두 몇 개가 되어야 하죠? 만두 100개가 있다고 하니까 100개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 식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분모에 3이 있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3을 곱해주면 3 곱하기 3x를 해주니까 9x가 되죠. 플러스 3은 분모 3, 분자 3 약분이 되니까 100-x로 나오겠죠. 그리고 우변은 상백이 되겠습니다. x끼리 계산하면 8x가 되고 300-100을 해주면 200이 되죠. 자, 그러면 x는 8분의 200이 되어서 약분을 해주면 4 곱하기 2는 8, 4 곱하기 50은 200이 되죠. 또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x의 값은 25가 되죠. 큰 스님은 25명입니다. 그러면 작은 스님은 75명이란 얘기죠. 그렇게 해야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을 합하면 100명이 되니까요. 그래서 19번의 정답, 큰 스님의 수는 25명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로 유명하지만 복지정책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이에 1965년이 되었을 때 세종대왕의 탄생일인 2년도 2월 2일을 지금의 어떤 날로 정하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연도와 세종대왕의 탄생일, 연도와 월과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죠. 기역과 니은을 구한 다음에 순서대로 쓰면 태어난 해가 되고 디귿은 탄생월이 되고 이일은 탄생일이 된다고 합니다. 모두 구한 다음에 세종대왕의 탄생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은 x는 13이 되죠. 이은은 3x-2x는 47 플러스 50이 되어서 x는 97이 되죠. 다음 디귿을 전개를 먼저 해보면은 3x 플러스 5는 x 플러스 15가 되고 3x 마이너스 x는 15 마이너스 5가 되어서 2x는 10이 되어서 x는 5가 되죠. 다음 리을을 풀기 위해서 소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3 괄호 열고 x 플러스 6 플러스 13은 여기는 10을 곱하면 약분이 되어서 2 괄호 열고 3x-7이 되겠죠. 괄호를 풀어주면 3x 플러스 36, 18 플러스 13은 2, 3은 6x-27, 14가 되죠. 그러면 3x-6x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3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x가 되고 2를 더하면 마이너스 32, 또 2를 더하면 마이너스 45가 되죠. 그래서 x의 값은 15가 되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구했죠. 기역은 13, 니은은 97, 디귿은 5, 리을은 15가 되었죠. 자, 기역과 니은을 순서대로 써서 1397년이 되고 디귿을 이용해서 5월이 되고 리을 15일을 하면 세종대왕의 탄생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은 디오판토스의 묘비에 적힌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디오판토스가 몇 세까지 살았는지 구하시오. 자, 여기 글을 읽어보면 디오판토스가 소년의 시절을 보냈죠.
소년의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청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살게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년과 청년일 때는 혼자 살지 않았겠죠. 가족이랑 같이 살았겠죠. 그리고 혼자 살다가 이때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또 결혼 생활을 5년을 살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5년째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자,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과 함께 살았겠죠. 물론 가족, 아들을 포함해서 부인과도 함께 살았겠죠. 그 다음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또 4년을 더 살았다고 하죠. 그런 다음에 일생을 마쳤다고 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각각의 부분에 숫자를 적어서 몇 세까지 살았는지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오판토스가 몇 세까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X세라고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년의 시절은 전체 X 나이의 그의 일생 전체 X의 6분의 1이라고 하니까 X 곱하기 6분의 1만큼을 소년의 시절 살았겠죠. 그 다음에 청년의 시절은 일생의 12분의 1이니까 X 곱하기 12분의 1만큼을 살았겠죠. 그 다음에 일생의 7분의 1만큼 혼자 살았다고 하니까 X 곱하기 7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 5년을 살았죠. 이때는 그냥 5를 더해주면 되겠죠. 5년을 살았다고 하니까요. 자, 5년을 살고 난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과 함께 산 기간은 얼마가 될까요? 자, 아들이 아버지 생애의 2분의 1만큼 살았다는 얘기는 요 기간이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한 기간이 x 곱하기 2분의 1이란 얘기죠. 아버지 디오판토스 생애의 2분의 1이니까 그 기간만큼 아들은 살았고 또한 디오판토스도 이 시절을 아들과 함께한 시절을 보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죽고 죽은 이후에 4년을 더 살고 나면 일생이 모두 마쳐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더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더했을 때 x만큼의 나이가 나오면 되겠죠. 자, 이제 식을 간단히 해서 정리한 다음 계산을 해서 x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x 플러스 12분의 x 플러스 7분의 x 플러스 5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4는 x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6과 12와 7과 2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수의 최소 공배수는 84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84를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 1은 6, 6, 4, 24 해서 14x 플러스 12 곱하기 7을 하면 84죠. 그래서 7x 플러스 7 곱하기는 7, 1은 7, 7, 24, 12를 해주면 84가 되니까 12x 플러스 5 곱하기 84를 해주면 5, 4, 20, 5, 8, 40이니까 420이 되죠. 플러스 2와 84를 약분해주면 42x가 되죠. 플러스 4 곱하기 84를 해주면 4, 4, 16, 4, 8, 32, 336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84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4x 플러스 7x 플러스 12x 플러스 42x 마이너스 84x는 마이너스 336이 되죠. 아, 그리고 또 있죠. 마이너스 422 있죠. x끼리 계산을 해보면 14와 7을 더하면 21x, 21을 더하면 33x, 41을 더하면 75x죠. 그리고 84x를 빼주면 마이너스 9x가 되죠. 우변은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756이 되죠. 그러면 x는 얼마가 되죠? 9분의 756이 되어서 약분을 해보면 9, 1은 9, 9, 8, 72, 그리고 9, 4, 36. 물론 한 번에 약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3으로 약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은 84가 나오죠. 그래서 디오판토스의 나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를 구해보면 84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